네, 오늘은 빵빵이 자동차 용어로는 혼, 또는 크락션, 또 빵빵이 그러죠. 빵빵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영상에서 그냥 빵빵빵빵이라고 할게요. 이 크림 보이시죠? 나팔 모양. 아, 이 혼, 이 빵빵이가 작동이 안 됩니다. 자, 안 되죠. 빵빵이는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빵빵 거려야 돼요. 그죠? 근데 작동이 아예 안 되고 있죠. 이 빵빵이가 안될때 정말 간단하게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뭐, 물론 저보다 더 훨씬 더 뛰어난 정기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은 많이 있겠지만, 일단은 정비사인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제가 지금까지 정비생활을 하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던 방법, 그런 방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제 영상은 알고 계시죠? 자가 정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정비 교육 교재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아, 태클 걸지 마시고요. 태클 걸 거면은 저기 다른 데 가서 태클 거시고요. 자, 일단 자가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운기 또는 빵빵이라고 하죠. 빵빵이가 안될때 점검 포인트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뭐 복잡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이런 그림을 갖다 놨다고 해서 복잡하실 필요 없고요. 점검 포인트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가 정비하실 때. 빵빵이가 안 돼. 그럼 뭐부터 봐야죠? 뭐부터 봐야 될까요? 당연히 퓨즈부터 봐야겠죠. 퓨즈부터. 근데 퓨즈가 이상이 없어. 퓨즈가 이상이 없어.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다이빙 스위치? 아니면은 뭐 스티어링 휠? 그런 경운기를 직접?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딱한 군데서 거의 완벽하게 점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잘 보세요. 상시 전원. 전기 플러스가 오는 곳입니다. 플러스. 플러스가 쭉 따라서 오겠죠. 이렇게 이 방향으로. 플러스가 쭉 따라서 오면은, 퓨즈를 지나서, 플러스가 쫙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죠? 그리고 여기서 또 나눠져서, 이렇게 해서, 또 옆으로 또 하나가 있고요. 이 플러스가 쭉 와서, 두 갈래 나눠져 있죠? 여기까지 와 있고, 또 이리로도 가고, 까만선 전기 배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와 있어요. 계속 가야 되겠죠? 남자는 여자를 만나러 가야 되겠죠? 자, 플러스가 남자라고 보고, 마이너스가 여자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여자친구 만나러 가야 돼요. 쭉 가야죠. 여기 꼬불꼬불 보이시죠? 이건 코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코일. 자, 길이 아직 끊기지 않았어요. 쭉 따라갑니다. 쭉 따라가죠. 뭐, 이두 갈래 길이 있는데, 이거는 에어백이 장착이 되느냐, 안 장착이 되느냐, 그 차이 뿐이고, 자, 에어백이 장착이 안 됐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쭉 따라가겠습니다. 계속 길이 끊기지 않죠? 계속 쭉, 쭉 따라가서, 쭈루루룩 해서, 이 부분은 다기능 스위치. 다기능 스위치가 뭔지 아시죠? 깜빡이, 라이트 조절하는 부분. 이 부분을 지나서, 스티어링 휠, 핸들이죠, 핸들. 핸들에 빵빵 누르는 스위치 있죠? 경운기 스위치라고 하죠. 그 부분까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여기 똑똑 길이 끊겨 있죠? 누르시면 이 길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연결이. 연결되면서, 남자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쭉 가서, 이 부분. 이거는 거의 세계 공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접지. 그라운드 부분. 차체죠. 차체가 접지기 때문에 이제 그라운드로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림을. 이렇게 만나러 갑니다. 그렇다는 건 뭐죠? 누르기 전까지는 얘는 막힌 길이 없어요. 쭉와 있죠? 끝까지 와 있죠? 그렇다면, 이제, 스위치. 스위치까지는, 스위치 눌렀을 때까지 누르면은 여기까지 플러스가 쭉 그냥 일자로 쭉 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죠. 집중적으로. 이 부분이 바로 릴레이입니다. 릴레이. 대부분의 전기장치는 이 릴레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 부분에서 점검을 하시게 되면은 한 방이에요. 한 방. 거의 한 방. 자, 플러스가 있죠. 플러스가 쭉 타고 오죠. 이렇게. 그럼 플러스가 하나 더 있겠죠. 차이는 이 부분.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두 개가 와 있습니다. 릴레이를 뺐을 때는. 뺐을 때, 릴레이를 뺐을 때 플러스가 두 개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릴레이를 뺐다고 가정할게요. 릴레이를. 그러면 여기 코일이 끊긴 거죠. 릴레이를 딱 뺐어요. 그러면 여기 플러스, 플러스. 그럼 얘는 뭘까요? 얘는 당연히 신호가 아무것도 안 옵니다. 이 부분을 누르기 전까지는. 자, 왠지 아시죠? 이게 끊겼다고 그랬죠? 스위치를 눌러야지 연결되는 거죠. 그럼 눌렀어요. 그럼 여기는 쭉 따라서 마이너스 접지에 연결됐죠? 마이너스 신호가 딱 걸리겠죠. 이 릴레이에서. 그리고 또, 자, 여기는 아예 끊겨있죠? 또 끊겨있죠? 길이. 이거 길은 언제 열리냐? 닫히냐? 아, 열린 게 맞죠? 이 릴레이. 여기가 전기가 쭉 따라와서 스위치를 누르면 그때 이제 전기가 쫙 가는 거잖아요. 그때 얘가 작동을 합니다. 자석이. 그러면 릴레이를 딱 당겨줘요. 얘를. 그러면 얘가 딱 붙겠죠. 그러면 붙는 순간 플러스가 멈춰있다가 길이 딱 열린 순간 쭉 따라가서 여기 있네요. 오늘의 주인공. 빵빵이. 빵빵이를 뚜루루 전기를 타고 가서 얘도 또 그라운드로 여자친구를 만나러 끝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죠? 빵 소리가 나겠죠? 빵 소리를 울립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바로 이 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빵빵이 안 된다. 릴레이를 빼세요. 빼시고 플러스가 두 개가 오는지. 어? 플러스가 안 와. 플러스가 안 와. 그럼 어디를 의심이 되죠? 퓨즈. 퓨즈가 나간 거죠, 퓨즈가. 물론, 이제 전기 배선이 어딘가 끊어졌다는 거는 지금 설명에서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가능성이 좀 희박한 부분들은. 자, 간단하게. 플러스 두 개가, 안 온다. 그러면 퓨즈가 나간 거예요. 얘한테서 이 플러스가 두 개를 와야 되니까. 그죠? 길이 딱 나눠져 있잖아요. 퓨즈가 나갔다. 근데 플러스가 두 개 살아있다. 그런데 자, 마이너스가 여기는 마이너스가 오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안 온다. 그러면은 얘는 볼 필요도 없어요. 막 빵빵이를 뭐 갈아본다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여기 얘는 마이너스가 그냥 항상 와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가 쭉 연결돼 끊어진 선이 없죠. 그죠? 길이 마이너스가 항상 와 있어야 돼요. 릴레이가 뺐을 때는. 그러면 얘는 뭐 볼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얘 두 개도 플러스가 오고 있으면 쳐다볼 필요도 없고. 그러면 어디만 점검하면 될까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죠? 전기 배선의 끊김은 제외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클럭 스프링. 제 영상 다른 영상에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자, 클럭 스프링 쪽에 좀 확률이 좀 높겠죠? 예, 확률, 자가정비할 때는 확률적으로 좀 가셔야 돼요. 점검이 어려우시다면. 자, 물론 이쪽도 문제가 있겠지만, 확률상 이쪽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여기서 마이너스가 안 온다. 예, 네? 마이너스가 안 온다.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눌렀을 때, 버튼을 눌렀을 때, 온 스위치를 눌렀을 때, 마이너스가 그래도 안 온다. 그러면은, 뭐 이쪽에 고장일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 이 부분에 마이너스가 오는데 스위치를 눌렀을 때 마이너스가 쫙 오는데 이 부분에서 안 온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안 온다. 그러면은 요 빵빵이 문제일 가능성이 좀 높겠죠. 뭐 물론 이쪽 배선, 전기 배선. 아, 얘는 또 쉬워요. 선이 두 가닥이에요. 두 가닥. 왜냐면 요 선이 있고 또 이쪽 선이 있죠. 선이 두 가닥이에요. 얘한테 잭이 꽂혀진 게 두 개가 꽂혀져 있어요. 자, 그러면 한쪽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한쪽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자, 일단 여기서
신호가 안 온다. 그러면은 얘를 의심해야 되겠죠. 얘를. 말씀드렸죠? 전기 배선에 이상 유무는 제외한다고요. 이상이 없다는 가정하에. 자, 그렇다면 얘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럼 이대로 한번 원인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이대로. 한번 실차로 가서 저랑 같이 확인 한번 해보시죠. 간단하죠? 릴레이에서만 확인하시면 돼요. 다른 데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릴레이에서 한 방이면 이쪽인지 딱 구분이 가요. 그러면 더 답 찾기가 쉽겠죠. 예, 터무니없이 막 여기서 점검한다 여기서 점검하면은 복잡해져요.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포인트가.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차량 본네트를 열고 휴지박스 왔습니다. 자, 휴지박스는 이렇게 돌려서 열어주시면 되고요. 열어보겠습니다. 오픈. 자, 보시면은 저번 영상에 또 휴지박스에 대해서 설명 간략하게 들었었죠? 예. 또 다른 뭐 보충 설명 제외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빵빵이가 안 된다고요. 자, 릴레이 박스에 보시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죠. 경운기. 경운기 릴레이가 이렇게 있고, 일단 휴지부터 봐야 되겠죠? 여기에도 이제 11번에 10A 경운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11번 이쯤 되겠네요. 자, 이거 다 구입하셨죠? 띡띡이 다 구입하셨죠? 자, 11번에 10A 휴지가 나간지 안 나간지 확인해야 되겠죠? 살아있으면, 자, 휴지는 뭐, 두 번 다시 볼 필요도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릴레이. 자, 릴레이를 확인합니다. 릴레이를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릴레이 휴지를 딱 뽑겠습니다. 뭐, 저는 알아요. 여기에, 릴레이에는 이렇게 또 숫자가 딱, 고유의 숫자가 써져 있어요. 뭐, 30, 85, 86, 87, 뭐, 써져 있는데, 그런 것까지 모르셔도 돼요. 그거 저만 알면 돼요. 네? 그런 것까지 뭐,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자, 릴레이 원리도 솔직히 저만 알면 돼요. 네? 점검하실 때는 전혀, 뭐, 관계 없어요. 더 공부하고 싶으시면 따로 공부하세요. 자, 릴레이를 뺐어요. 그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플러스가 두 개 와야 된다고. 그럼 이 집게는 제가 마이너스, 배터리 마이너스에 걸어 놨고요. 그죠? 그럼 이제 플러스가 두 개 오는지 확인해 볼까요? 빨간불 하나 들어오죠? 하나, 두 개. 그죠? 플러스가 두 개가 들어와요. 그죠? 그러면 휴지부터 릴레이 앞에 가지고는 두 가닥으로 나눠줬었죠? 예, 두 가닥 나눠줬었죠? 거기까지는 전혀 이상이 없는 거죠, 그죠? 이상이 없어요. 그렇다면 다른 부분을 확인해야죠. 과연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났는지. 집게는 이제 마이너스를 확인해야 되니까 집게는 플러스 쪽에 걸리겠습니다. 자, 집게를 플러스 쪽에 딱 걸고 아까 이 두 개가 플러스였죠, 그죠? 플러스. 그러면 다른 구멍에다가 찔러볼게요. 어? 아무 신호도 안 오죠? 전혀 아무런 신호가 안 와요. 그죠? 그럼 둘 다 잘못된 건가?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빵빵이 스위치를 눌러야지 하나가 마이너스가 연결이 된다고. 그럼 제가 빵빵이 스위치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구멍 네 개 중에서 저 밑에 부분 한쪽에 걸어놓고 제가 빵빵이 스위치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녹색불이 나오면서 소리가 띡띡 나면은 빵빵이 라인이에요. 야, 보셨죠? 빵빵이 눌렀을 때 띡띡 소리 나요. 그럼 뭐죠? 이상 없는 거예요. 빵빵이 그 스위치부터 뭐 클럭 스프링 뭐 아니면 뭐 빵빵이 스위치 전혀 이상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상이 없어요. 그럼 저쪽은 뭐 보실 필요도 없겠죠, 그죠? 그럼 뭐 하나 남았죠? 아까 얘는 무조건 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무조건, 그죠?
예, 무조건 DX는 안 돼요. 그럼 얘가 죽은 거란 말이죠, 그죠? 예. 이놈이 죽었어, 이놈이. 자, 이놈이 죽었을 때 뭐라고 했죠? 빵빵이 쪽이 확률이 좀 높다고 했죠, 그죠? 예. 그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릴레이 참 잘 만들어요. 릴레이 고장 많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자, 빵빵이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이 차량은 지금 앞에 라디에이터 쪽에 빵빵이 설치되어 있는데 좌우로 거의 빵빵이는 하이와 로우가 있어요. 하이와 로우, 하이 로우. 보시면 제가 일부러 커넥터를 빼놓은 거예요. 잭을 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빵빵이 안 울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잭을 다시 꽂아 볼게요. 소리 들리시나요? 삐 소리 들리시죠? 자, 반대쪽 또 빼놨으니까 반대쪽 또 꽂아 보겠습니다. 꽂았죠? 네, 아주 소리가 힘차게 나고 있죠? 그쵸? 빵빵이가 죽었던 거예요. 제가 일부러 죽인 거죠. 커넥터 빼서. 자, 그렇다면은 이제 빵빵이가 소리가 나야 되겠죠. 릴레이를 꽂아 주시고 제가 한번 빵빵이를 눌러 보겠습니다. 스위치를. 크게 잘 들리죠. 이렇게 릴레이 하나만으로도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앞인지 뒤인지 좌인지 우인지 릴레이 구멍이 총 4개 있죠. 뭐 5개 있는 것도 있지만, 네, 일단은 기본적인 것들은 거의 4개 있어요. 여기서 충분히 점검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정비사분들은 다 알아요. 대부분 다 아시니까 정비사분들은 뭐 아실 필요도 없고, 네? 자가정비를 기초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빵빵이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한번 점검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요 부분 릴레이에서 점검을 하시면은 쉽게 답에 근접하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기 배선 쪽에 문제가 생기고 하면은 손재주 좋으신 분들은 수리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복잡해지면 가까운 정비업소에서 그 정비업소 사장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그건 잡아주실 거예요. 자, 요 부분에 점검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그럼 뭐예요? 이게 없는데 하나 구입하세요. 저 이거 뭐 홍보대사도 아니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거나 사세요. 대신 소리 나는 걸로, 소리와 색깔 나는 거, 이게 좀 더 편해요 점검하시기에. 저도 이것만 선호하고요. 네, 이게 있으면 참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할 줄 아시면 재밌겠죠? 감사합니다. 아, 하나 빼먹었네요. 기술료는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기술료 주고 가세요.